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15세기 초 멕시코를 비롯한 중앙아메리카 지역에는 막스틀라가 통치하고 있었던 아스카포찰코가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막스틀라의 통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이에 주변국이었던 테노치티틀란과 텍스코코, 틀라코파는 동맹을 맺어 아스카포찰코를 정복한 뒤 일대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428년 이곳에는 동맹들이 만든 연합국가인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즈텍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허나 이 아즈텍 제국이라는 동맹연합국은 스페인에 의해 멸망하게 된 1521년을 감안한다면 매우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 짧은 기간에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줘 현대 인류에게는 매우 강렬한 국가로 인식돼 인지도만큼은 웬만한 역사 속의 대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즈텍 제국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시대 인류 문명과 차원을 달리한 아즈텍 제국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즈텍의 동맹연합국 중 핵심이었던 테노치티틀란은 동시대 문명 중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테노치티틀란의 인구는 최소 20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당시 유럽에서 손꼽힐 정도로 거대했던 런던과 비교했을 땐 대략 5배 큰 규모였습니다. 또한 테노치티틀란은 운하가 존재했고 비교적 매우 잘 계획되어 당시 기준으로서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에 아즈텍을 정복했던 코르테스 일행은 테노치티틀란을 보고 놀라움을 표했는데 일행 중 한 명이었던 베르날 카스티오는 당시 병사들이 우리가 본 게 꿈이 아니냐고 되물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도시 문명을 이뤘던 아즈텍인들은 의무교육제도 등의 도입으로 교육을 강조했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무엇보다 거대한 도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아즈텍인들은 동시대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신개념의 노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종의 계약 형태였는데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노예를 팔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노예로 팔기도 했는데 심지어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판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노예지 이러한 노예들에게는 사유재산을 보유하고 결혼을 하여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 아즈텍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는데 이는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즈텍에서는 독자적인 문화가 거대도시를 떠받쳤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문명의 발달을 두고 아즈텍인들은 신들의 보살핌이 있어 가능했다고 믿었습니다. 아즈텍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200종 이상의 신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아즈텍이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이칠로 포치틀리는 아즈텍에서 아버지급이었는데 이는 전쟁과 희생을 상징하는 아즈텍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전쟁과 희생의 신인 그에게는 심장이 받쳐졌습니다. 그가 모셔진 사당은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해졌고 두개골로 장식됐습니다. 한편 비의 신인 틀랄록은 물이라는 특성상 그의 사당은 파란색으로 장식됐는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비의 신에게는 신성하다고 여겨져 틀랄록을 위한 제의에는 아이들이 많이 받쳐지곤 했습니다. 이어 아즈텍의 태양의 신인 토나티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산과 따뜻함을 상징하는 토나티우를 위해서 아즈텍인들은 피를 바쳤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인간 희생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습니다. 신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우주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 보답한다는 믿음이 아즈텍인들에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제물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특히 아즈텍인들은 전쟁의 신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제의를 통해 심장을 바친다면 아즈텍 제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들의 제의는 희생자의 심장을 노렸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인간 희생의 제의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매년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25만 명까지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매일 이러한 제의가 진행됐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의를 통해 신들에게 바쳐야 할 희생자가 많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당시 아즈텍인들에게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대규모 공급을 생각하게 됐고 이는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아즈텍인들은 패배한 적들을 제물로 활용했습니다. 헌데 문제는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교전 당시 적을 단순히 죽이면 됐으나 아즈텍인들의 이러한 전쟁은 패배한 적을 제물로 바쳐야 했기 때문에 생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아즈텍 꽃전쟁이었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동쪽에는 트락스칼라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이들과 꽃전쟁이라고 불리는 의식과 같은 전투를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주변의 다른 도시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쟁처럼 적을 죽이고 영토를 확장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일정 구역을 정해놓고 전투를 벌여 포로를 확보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한 명당 최대 6명을 포로로 잡을 수 있었는데 상호 합의하에 진행된 의식이었기 때문에 생포대 재물이 된 포로들은 기꺼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희생된 사람들의 3분의 2가 포로였다면 나머지 3분의 1은 여성이나 아이 외에도 일부 일반인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신들에게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동시대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자리잡아 인신공양이라는 인간희생이 사라졌던 시기였는데 16세기 아즈텍 제국에 도착한 스페인인들은 이러한 풍습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물이 될 사람들을 풀어줬는데 스페인인들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영광을 스페인인들이 뺏어갔다는 분노를 보였던 것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바닥인 현재 쌍둥이들은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아즈텍 제국에서도 수많은 신들 속에는 쌍둥이들이 존재했는데 이 신들은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즈텍인들은 환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쌍둥이 신을 존경한 것과 달리 자식으로서의 쌍둥이는 극도의 거부 대상이었습니다. 현실에서의 쌍둥이는 아즈텍인들에게 기형으로 간주됐기에 이들을 모두 키우는 것은 당시 부모들뿐만 아니라 아즈텍 사회의 시선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의 선택지는 현실에서 쌍둥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간단했습니다. 둘 중 한 명을 선택해 제물로 바치면 됐기 때문입니다. 네 명의 사제가 제물이 된 희생자를 거대한 석판 위에 눕히면 나머지 사제는 흑요석 칼로 복부를 그었습니다. 절개된 복부에서 그 사제는 횡격막을 지나 과감하게 박동 중인 심장을 꺼냈습니다. 심장을 움켜쥔 채 기쁨에 겨운 동작을 취하면서 사제는 심장을 신의 조각상에 있는 그릇에 뒀습니다. 한편 희생자의 시신은 제단 아래로 던져집니다. 이곳에서 기다린 아즈텍인들은 뼈와 살을 발라 두개 고른 해골탑인 촌판틀리를 만들기 위해 별도로 보관하고 다른 뼈들은 악기나 무기로 활용했으며 살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식재료가 됐습니다. 아즈텍인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침에 따라 아즈텍인들의 마음은 평온해졌겠지만 이것이 모든 게 끝난 걸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제2가 끝난 시신들은 그들에게 제사음식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제2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많은 희생자들은 아즈텍인들에게 충분한 먹을 거렸을 것입니다. 사제들을 비롯해 다수의 아즈텍인들은 일정 의식을 거쳐 이를 공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의식에서 만들어졌던 요리가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포졸입니다. 포졸은 당시만 해도 인육으로 조리됐지만 현재는 돼지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페인이 아즈텍을 멸망시켰을 때 포졸은 더 이상 인육으로 만들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당시 아즈텍인들은 돼지고기로 조리해도 과거의 맛과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금이 많다는 소문 때문에 1519년 유카탄 반도에 도착한 코르테스 일행은 대략 600명 정도였습니다. 애초 이들이 거대한 아즈텍 제국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르테스 일행은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코르테스 일행은 노예였던 말린체가 알려준 정보 덕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즈텍 제국에 지배받았던 도시들이 아즈텍 제국에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과 규합하여 세를 불렸던 것입니다. 또한 무기를 비롯한 전투력에 있어서도 코르테스 일행은 한수 위였습니다. 전투 과정에서 아즈텍 제국의 군대는 인신공양에 영향이 있는지는 몰라도 적을 죽이기보다는 생포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와 달리 코르테스 일행은 이런 적을 그냥 죽이면 됐습니다. 전염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창 전쟁을 치르던 때 아즈텍에서는 천연두가 창궐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쓰러졌는데 전염병은 이들의 저항의지를 꺾어놨습니다. 결국 1521년 8월 13일 아즈텍 제국은 함락됐고 천연두 이후 발진티푸스도 창궐해 두 전염병으로만 원주민 80% 이상의 목숨을 잃어 제국의 부활 가능성마저도 완전 사라졌습니다.